공무원사의 새 강사 이지은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요, 공무원 사회의 기본 개념 강의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재은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합격 공무원 사회에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다 같으실 거예요. 합격. 그쵸? 자, 그 합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회라고 하는 과목은요,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조금 많습니다. 네, 특히 교재가 무려 3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법과 정치, 두 번째는 사회문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자, 이렇게 책이 있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약간 순서를 달리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 개 중에서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회문화, 그래서 제일 먼저 사회문화 하시고요. 그 다음에 1권에 해당하는 법과 정치, 그 다음에 경제, 요런 순서로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문화부터 제일 먼저 할 거고요. 자,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는 20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근데 20문제 정도가요, 이제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냐면, 우리 이 내용이요, 이게 사회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고등학교 과정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시험을 볼 수 있게 고등학교 과정 내에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회가 법과 정치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와 경제 이렇게 과목들이 수능 시험에도 다 선택 과목으로 있거든요. 이제 그 과목들을 묶어서 이제 사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내용과 사실 정치, 법과 정치가 내용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법 한 5개, 정치 한 5개, 사회문화 5개, 경제 5개, 그러면 딱딱 이제 비율이 맞죠. 자, 물론 딱딱 5개씩 나오는 게 아니라요. 어떨 때는 경제가 한 7, 8개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정치가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약간의 그런 편차는 있지만, 일단 비중은 비슷하다.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이게 네 등분으로 해서 거의 한 5문제 전후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나오는 거는 20문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 위주로 다룰 겁니다. 중요한 건요, 지난번에 기출에 나왔어도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그 핵심을 건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특히 뭐 경제 같은 거 많이 두려워하세요. 경제에는 뭐 그래프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학 시험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학 정도의 그런 난이도는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공부하면 그 응용해서 풀 수 있는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신감 갖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밀리면 공부가 힘드시죠. 특히 사회만 공부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다른 과목도 있으신데, 자, 그래서 꾸준히 미리미리 이렇게 복습도 잘 하시면서 정리해 나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사회문화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요, 지금 여기 전자칠판으로 중요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먼저 들어보시고 쭉 들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교재로 우리 함께 같이 정리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의 교재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 1단원은요. 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라고 하는 이제 대단원 1단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문화 교재를 잠깐 보시면 전부 대단원 6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단원. 자, 일단은 사회문화가 뭔가,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이 뭔가를 우리가 아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회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요, 인간이랑 관련이 있죠. 우리 인간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정치도 하고, 인간들이 어떤 룰을 만들기 위해서 법도 만드는 거고, 또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요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요거 경제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배우는 게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문화 현상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주제인데요. 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비교하셔야 돼요. 자연현상은 뭐고, 사회문화 현상은 뭔지, 자, 이렇게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말 그대로요,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현상은 인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인간의 의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사계절, 이런 건 뭐예요? 자연현상이죠.
인간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뭐 나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죽어요. 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언젠가 누구나 죽는다. 이건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이 어떻게 보면 손댈 수 없는 네,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또 우리 그 영도시에서 물이 언다. 이런 거는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게 우리 자연현상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사회문화현상은 결국 우리가 배우고 싶은 이 사회문화의 사회문화현상은 인간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 우리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을 일단 결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의 가치, 의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고 가치가 들어간다. 이게 사실 이두 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여기는 가치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가치가 들어가지 않는다. 아셨죠? 자, 그러면 뭐 사람들은 자, 여름이 됐어요. 휴가를 얻었습니다. 휴가를 냈더니 휴가철이라고 다 놀러 가나요?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놀러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서 그냥 쉬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가 겨울에는 막 사람들이 추우니까 막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서 아프니까 사람들이 병원 가는 사람, 난 병원에 가서 고쳐야지. 아니야, 나는 그냥 집에서 푹 자면서 네, 병원 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행동들이고요. 다 가치가 들어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하지 않죠. 다 제각각 자기 그 맘대로 쉽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들이에요. 사회문화 현상들. 그래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이제 비교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사회문화에 몇 가지 용어들이 있으세요. 그 용어들을 아예 그냥 외워버리세요. 맨날 그 용어가 반복돼요. 처음에는 어색한 용어들이지만 맨날 똑같은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외워버리면 편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현상은 우리가 가치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것을 가치중립. 자, 가치중립. 중립이에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중립. 그래서 몰가치성. 가치가 없다. 몰가치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치가 들어가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치 함축적이다.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 이런 표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연현상은요, 항상 뭐뭐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질 수 있어요. 뭐뭐이다,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맞죠? 자, 지구는 네모나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딱딱 이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재의 법칙이라고 항상 뭐뭐이다, 아니다로 이렇게 존재의 법칙으로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현상은 어느 정도 통제된 실험도 가능합니다. 우리 과학의 법칙들이 자, 실험을 통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통제된 실험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그래요. 봄 다음에 항상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항상 가을이지. 갑자기 봄 다음에 겨울이었다가 여름이었다가 막 이러지 않죠.